자, 승부가 아주 팽팽합니다. 2대2죠? 예. 야, 그럼 이거 후반부가 거의 결승전 되겠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 그분이 나오십니까? 이제 실질적인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실질적인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지갑 잘 열리는 통큰 지갑이 형님 출격합니다. 트로트의 왕제 송태광.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여. 지갑이 형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뭐 그야말로 꼭 이해되거든요 오늘. 저희는요 지갑이 꽉 닫혀있는 분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예, 우승 상금도 닫혀있었습니다. 우승 상금도 닫혀있었습니다. 입은 잘 연데 지갑은 닫힌 남자 안성호. 예, 예. 완전히 닫아서 잠갔어요. 좋습니다. 리서트로 진. 네. 네. 1등 안성호이 떴습니다. 아, 오늘은 멋의 민족의 용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의상이 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예전부터 저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셨죠? 네. 그럼요. 가수는 뭐 패션에 관심이 많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한번 봅니다. 관심이 없어 보이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 좀 그러네. 아, 좀 그래. 야, 한마디로 끝난다. 좀 그러네. 집에 한 옷이 한 몇 벌 정도 있습니까? 걸려있는 게 지금 한 200벌 정도. 걸려있는 것만 한 200벌. 그래도 저 패션은 태진아 씨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죠. 두루마기. 한복이랑 비슷해요. 어떨 때는 빨간 거 모자에 막 긴 두루마기. 예, 예. 드라큘라 같아. 드라큘라 같아.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안성호 씨의 패션이나 뷰티를 알아보시고 벌써 잡지 표지 모델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어떤 모델? 주부 땡땡이라고. 7월호를 제가 표지 모델을 진짜? 했습니다. 유명한 잡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 둘 셋 찰칵. 선배님 웃잖아요. 네. 이 친구 참 오바하네. 귀여워. 예. 정말 오늘 나와서 보니까 후배들이 어떤 후배들든지 다 자기가 장기가 있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아주 좋은 데 왔어요 제가. 예, 좋습니다. 오늘 또 특집이고요. 그러게요. 특집이잖아요. 우리 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대관 씨 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 고 이제 송영근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저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님 기억이. 대한 독립망세와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논하주로 다니다가 수천장을 나눠줬다고 얘기 들었어요. 장마다 계속 가셔서 그렇게 애국을 하셨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넋에 참 힘입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영웅이십니다. 그럼요.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무대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 성대관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8.15 때를 뒤집어갖고 거기에 걸맞는 선창이란 노래를. 고은봉 선생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 노래잖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은봉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친했었어요.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안성훈 씨. 네, 저는 이제 이미자 선생님의 유달산아 말에 다오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목포는 또 독립운동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제가 목포의 아픔을 담은 이 곡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 대선배님이랑 대결을 해서 좀 마음의 부담도 좀 있겠습니다. 뭐 떨리진 않습니다. 아, 떨리지 않아요? 아, 손이 많이 떨리는데. 별장을 갖고. 예. 좋습니다. 송대관 씨부터 시작합니다. 송대관 씨가 부르는 선창입니다. 음악 주세요.
먼저 또 선창하셨군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발록이야 역시 아 맞아 비린내 나는 부두가에 이슬 맺은 베개로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울어본다고 다시 오랴 사나이의 첫 순정 그대와 둘이서 희망에 울던 한 그릇 웃으며 돌아가련다 물새야 울어 또 오셨네. 태진아 씨 또 오셨어. 아, 야, 아, 참. 자, 송대관 씨의 무대였습니다. 점수를 확인합니다. 점수는 선창 점수 92점. 92점.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예. 92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안성원. 안성원 씨, 예. 화이팅! 잘생겼다. 잘생겼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유달사나 바레다오. 음악 주세요. 피는 유달사나 꽃을 따던 처녀야 달 뜨는 영산강에 노래하던 종가가 그리움을 못 잊어서 천리길을 유달사나 말해다오 말 좀 해다오 예쁘던 노적봉도 변함없이 잘 있고 안개 낀 삼학도에 물새들도 자는데 그리워서
보고파서 불러보는 옛 노래 님이여 들으시나 못 들으시나 영산강아 말해다오 자, 몇 점이 나옵니까?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날 사람 말해다오, 오, 94점. 이날 사람 말해다오, 오, 94점. 94점. 오, 94점. 94점. 아, 송대관 씨 92점이었는데. 아하, 예, 예. 네, 오늘 축하해. 축하해. 또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이 선배는 오늘 내가 뭘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야.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렇죠. 요즘 새로운 신곡, 네. 지갑이 형님, 지갑이 형님, 지갑이 형님. 부르는 게 내 오늘의 목표.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여. 벌써 반은 히트했어.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않소 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 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 나는 유전자님, 크게 없길 바랍니다.